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전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드러운 슬로우 모션을 얻기 위해서는요 촬영할 때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슬로우 모션이 이렇게 끊겨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의 기본적인 기능 하나만 켜주신다면요 24프레임이나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한다 하더라도 부드러운 슬로우 모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60프레임으로 촬영한 다음에 슬로우 모션을 걸면 더더욱 느린 슬로우 모션을 얻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토리얼 타임. 먼저 프리미어 프로에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기능은요 프리미어 프로 9 버전이라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프리미어 프로 CC 버전 이후부터 가능한 기능이니까요 혹여나 9 버전이신 분들은 업데이트를 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일단 이 영상의 원본을 제가 여기서 다시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굉장히 짧은 영상이고 30프레임으로 촬영된 영상이라서 원래는 슬로우 모션을 하게 되면 굉장히 끊기게 되기 마련이죠. 한번 그래서 슬로우 모션을 걸어볼게요. 내가 원하는 클립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른 다음에 속도, 지속시간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기본 값인 100%를 50으로 하면은 2배로 슬로우 모션이 되는 거고, 만약에 25로 하면은 4배 슬로우 모션, 10을 쓰면은 10배 슬로우 모션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0%로 하고 OK를 눌러보면요 이렇게 굉장히 끊겨 보이는 영상이 만들어지죠. 자, 이것을 다시 컨트롤 R 해서 스피드 앤 듀레이션을 킨 다음에 이 R에 타임 인터폴레이션, 한글로는 시간 보관이라는 옵션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프레임 샘플링이 아니라 옵티컬 플로우, 한글로는 광학 흐름을 선택해 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사실상 끝입니다. 참고로 바로 뭐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렉 걸려서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쪽이 빨간색이 되면서 컴퓨터가 굉장히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선 키보드에 I와 O키를 이용해서 구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구간을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구간을 좀 매끄럽게 보는 기능을 활성화 시켜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타임바를 기준으로 이쪽에서 구간 설정, 그리고 너무 다 보지 말고 한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여기를 좀 부드럽게 볼 거예요. 위에 시퀀스 누르신 다음에 렌더 인투 아웃, 여기 세 번째 옵션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클릭해주면은 이렇게 렌더링이라고 되면서 조금 느릴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것이 지나가면은 이렇게 슬로우 모션이 아주 부드럽게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퀄리티가 좀 낮지만은 이게 그냥 영상 중간에 빠르게 지나가면은 정말 멋진 슬로우 모션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기본 기능임을 감안하면은 쓸만한 수준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 아무 때나 잘 되진 않습니다. 제가 실패한 사례를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원본은 이런 영상인데 이 영상을 슬로우 모션 하면은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이거 보입니까? 거의 아트예요. 거의 약간 옛날에 백남준 선생님 작품의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쪽은 제대로 되었는데 이쪽이 이상하죠. 자, 이쪽은 원본 영상을 보면은 플리커가 일어나 있어요. 플리커는 이 조명이 반짝거리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사례는요 바로 이 영상인데, 와우, 뭔가 이상하죠? 분명 손은 슬로우 모션이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손은 되게 잘 됐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뭔가 주변이 같이 움직이는 것 같죠? 이게 이 기능의 한계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슬프지만 이런 경우에는 좀 안 됩니다. 자, 이번엔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프리미어 프로와 거의 비슷한 기능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사항도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프리미어에서 주의사항을 조금 설명드렸으니까 그쪽을 한번 참고해주시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슬로우가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슬로우를 우선 걸어야겠죠. 그 전에 컴포지션 너무 짧으니까 컴포지션을 한번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포지션을 5초로 좀 충분하게 늘려놨고요. 자, 영상은 이렇게 굉장히 짧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막간 꿀팁을 알려드리자면요, Alt를 누르면서 레이어의 이 길이를 드래그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스트레치를 바로 할 수 있어요. 자, 아주 신기하죠? 그래서 영상을 재생하면 당연히 이렇게 끊기는 영상이 재생이 되겠죠. 이것은 30프레임이니까요. 자, 여기서 이 옵션 있죠? 프레임 블렌딩이라는 옵션인데 이것을 한번 클릭, 아니 한번 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픽셀 모션이라는 옵션으로 선택이 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프레임 블렌딩을 클릭하면은 픽셀 모션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프레임 믹스로 되어 있으면은 이 상태고, 다시 오른쪽 마우스 들어가서 픽셀 모션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생을 해보면은 굉장히 느려요. 자, 이거 일단 기다려줄게요. 어우 제 컴퓨터가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닌데 너무 느리네요. 근데 참고로 이 영상은 4K로 지금 촬영한 거라서 좀 뭐 느려도 이해합니다. 4K니까요. 자, 다 되었는데 한번 재생해볼게요. 자, 결과물을 한번 자세히 봅시다. 잘 보니까 왠지 프리미어에서 한 것보다 더욱더 결과물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훨씬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러면은 방금 전에 굉장히 이상했던 이 영상도 한번 뭐 좀 다르게 될지 궁금한데요. 한번 애프터 이펙트로 가져와 볼까요? 자, 애프터 이펙트로 가져와 봤고요. 한번 프레임 블렌딩을 걸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 원래 그러네. 얘는 원래 이런 겁니다. 똑같네요. 예, 똑같네요. 아무튼 뭐 이렇게 작업 완료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죠? 사실 오늘 알려드린 기능과 굉장히 유사한 기능으로 트윅스터라는 별도의 After Effects 전용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플러그인을 궁금해해 주셔서 그 플러그인을 사서 강좌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쓸 수 있는 기능으로 하면 낫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먼저 알려드려 보았는데요. 나중에 한번 트윅스터 관련해서도 강좌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간단한 내용이지만 꽤나 유용한 팁이었죠? 그렇지 않나요? 유용하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튜토리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바!